저희가 MC분들이 계속 시즌1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번의 미션은 MC들 진심으로 놀라게 하자가 사실 큰 미션이었어요. 그리고 첫 녹화 때 기자님 말씀하신 거랑 정말 똑같은데 아, 첫 녹화 후에 MC들이 한 3명에서 4명의 대원의 이름을 바로 기억한다? 그러면 우리 프로는 강철부대 W는 정말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면 시즌1 때 정확하게 첫 녹화 때 그 뭐 황충원, 육준서 이런 사람 이름을 그냥 바로 다 외웠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강철부대 W의 캐릭터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는 거는 첫 녹화 때 MC분들이 한 5명의 이름을 바로 기억을 하셨고 저한테도 녹화 후에도 뭐 어느 부대 누구누구 대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너무 좋은 거는 그 여군들의 이거 정말 재미 포인트일 것 같은데 뒷담화를 하지 않고 앞담화를 합니다. 아 앞에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군요. 진짜 이번에 너무 이게 큰 재미 포인트인 게 정말? 그냥 우리가 보통 인터뷰로 넣을 만한 얘기도 여군들은 그냥 앞에다 대고 해요. 그 저희도 그 당시에 그냥 경황이 없으니까 촬영할 때 촬영하고 편집을 할 때 본인들이 이렇게 말한 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건가 할 정도로 여군들은 뒷담화를 하지 않습니다. 그냥 앞담화를 하고 거의 앞에다 대고 너를 박살내겠다는 말을 앞에다 대고 하거든요. 그게 가장 큰 재미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이 그냥 시청자분들도 첫 회를 보면은 한 3명 정도는 바로 기억하실 정도의 캐릭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좋습니다. 정말 듣기만 해도 후덜덜한데요. 예.